네, 양미경 씨 모시겠습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어우, 뭐, 다른 분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여태 저 모습에 익숙했는데, 네. 최근에 양미경 씨 생각하면 정말 네. 한복 멋지게 차려입은, 그 다 궁중 예복이기 때문에 근사하잖아요. 가벼우시죠, 지금 몸이? 네, 아주 가뿐합니다. 네, 이렇게 또 예.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아, 네. 어쨌든, 왕관아 시작하자마자부터, 네. 어우,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받아서 막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니까. 네. 근데 가만 보니까 거기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, 보니까. 예. 대장금의 양미경. 그렇지. 그리고 주몽과 허준의 정광래. 네. 그리고 여인천하의 전인화. 아주 쏙쏙 뽑았어요. 아주 사극의 대가들만. 주인기 씨 표현에 하면 사극의 달인 세 분이 지금 연기를 하는데, 네. 후배들도 있고 많은 연기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경쟁심도 있을 것 같고, NG를 좀 덜 내고 내가 좀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. 그런 그 긴장감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, 어떠세요? 아마 세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두 사람한테 많이 배울 점도 많이 있고요. 예,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안 해본 역할이고 좀 부담감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. NG를 안 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저는 대본을 잘 못 외우는 편이에요. 대사를. 그래서 대본이 나온 순간부터 녹화할 때까지 대본을 놓지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게 대사 암기고 그리고 NG 내는 게 참 창피해요. 사실 NG가 창피한 건 아니거든요. 좋지 않으면 다시 갈 수도 그렇죠. 있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너무나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 있는 두 배우 앞에서 제가 좀 약간 위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못 외워서 손을 잡으시겠어요. 아니요, 워낙 예, 진지하게 작품에 임하는 모습을 뵈면서 아까 그 원형 탈모 이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이렇게 가채 때문일까 고민도 많으시겠다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. 네.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게 이제 심리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저는 이제 그 무게가 한 뭐 7kg 이상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무거워요? 저울로 이렇게 누가 저울을 가져왔어요. 네. 지난번에요. 그래서 하니까 2kg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아니야 심리적인 무게감이 더 커 막 이랬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거나 밤새 이제 하면은 이제 중간에 가발처럼 벗을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핀으로 다 고정이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정말 미용팀에서 핀까지 넣어가지고 그거 무게를 쟀어요. 이제 머리에 꽂은 핀까지 그래서 핀 뺐지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무게가 어떻게 돼?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보다는 덜 나오더라고요. 뭐 어느 정도 나와요? 아니 2kg. 2kg라고? 예. 근데 이렇게 느끼시기에는 거의 그 7kg 더 되는 것 같아요. 되네요. 근데 정말 2kg이라도 뭐 하루 종일 머리 위에 이고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그래서 여기에 벌써 증세가 오고요. 그 다음에 또 옆에도 와요. 그래서 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모근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그 데뷔 연도를 들으면 이분이 벌써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데뷔가 벌써 예, 예. 지금 제가 83년 예. 시험 봐서 84년부터 했으니까요. 24년. 네. 저는 방송 그러니까 연기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... 정말 백지 상태에서 네.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많은 거를 제가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. 아니, 그 꿈이 아니었고 연기자로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연한 기회에 시험을 보게 된 네네. 거예요? 주의 권유로? 아니요. 주의 권유가 아니었고요. 제가 그냥 시험을 봤는데 그냥 시험을 봤어요. 우연히 시험을 봤는데 그냥? 네. 그럼 학교에서 무대 위에서? 그냥 제가 응용미술을 전공했고 제도사 근무를 했고 또 비서실에 잠깐 있고 일했어요. 제 일이었고요. 직장생활을 다니고 계셨군요. 네. 예. 그랬기 때문에 우연히 그냥 객기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면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1차에 붙으니까 흥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2차에 붙고 3차에 붙고 4차 최종 붙을 때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. 너 혹시 시험 보지 않았니? 그래서 내가
잘은 모르는데 합격이 되면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중간에 시험 보는 게 나갔나 봐요, 방송이. 예,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갖고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방송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많이 놀래하셨죠. 합격하고서 어떻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연기자기를 걸어온 것 같은데 무명 시절의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아, 괜히 했다 연기자를 포기하고 싶다 뭐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까 그럼? 작품이 들어왔을 때 지문에만 제 역할 이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신인 시절이 아니라 연기자 중간 시절에 그랬을 때 1일 연속 그 대본 5개를 읽으면 한 3시간이 걸려요. 네. 근데 횟수에 빠질 때도 있고 씬에 대사가 없이 지문에만 있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 3시간을 충실히 채웠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대본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. 저와 관련된 대사는 아니지만 대본 중간에 무릎 꺾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, 그러니까 일어서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일어서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. 그리고,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는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대사 규절이 제 마음에 꽉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,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힘들다고 생각할 시기에 그 대사가 주는 힘이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, 물론 드라마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많이 배우고, 대본에서도 배우고, 또 선후배 이렇게 보면서도 많이 배우는데 그런 또 한 줄의 글이 또 많이 또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사실 대장금 직전에는 그때도 이렇게 막 발랑발랑한 역할을 했었어요. 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꼬시는 날창날창한 역할을 했었는데 막 그 네티즌들이 아니 돈이 그렇게 좋으냐 뭐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꼬시면 그렇게 뭐 좋냐 막 이런 항의 글이 올라왔었어요. 그랬는데 대장금 역할을 딱 하니까 그 전에 역할들을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대장금이 처음 아니에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대장금이 저한테는 좀 특별한 드라마였고 네,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줬고요. 제가 생각하면 그냥 연기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인기는 특별하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장금을 통해서 이런 게 인기구나라고 그런데 사실 대장금 할 때만 해도 우린 대장금 기억이 많으니까 조용조용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거기 대장금 하면 또 이영애 씨도 조용조용하잖아요 예, 영애 조용하죠 그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촬영 현장에서 얘기를 이제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